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309명을 사살하며 죽음의 숙녀라는 별칭을 얻은 우크라이나 출신 전설적인 여성 저격수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그의 DNA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내포되어 있나 봅니다. 이번엔 우골리오크로 불리는 여성 저격수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골리오크는 우크라이나 말로 숯을 의미합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우골리오크의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화제가 되는데요.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현대전의 영웅이라며 올린 겁니다. 사진에는 그가 군복을 입고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위장 네트로 둘둘만 총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매서운 눈매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몸담고 있던 남동생을 감동하게 해주려던 게 이유였습니다. 그는 군에 근무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에 맞서는 임무를 수행했고 올해 1월 복무계약이 끝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죠.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자 다시 해병대로 돌아간 건데요. 그는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나치도 이 괴물만큼 악랄하진 않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그의 실명이나 나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올린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를 현대판 죽음의 숙녀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숙녀는 역사상 최고의 여성 저격수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출신 루드밀라 파블리첸코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소련 붉은 군대 소속이던 파블리첸코는 2차 대전 중 세바스토폴 공방전 등에서 10개월 동안 독일군 309명을 사살하면서 독일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저격수는 러시아군의 공포의 대상인데요. 특히 이번엔 러시아 장교들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러시아 제41연합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수호베츠키 소장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게 사살됐습니다. 그는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쟁에선 저격수의 총알 한 방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러시아군 장교들을 노리는 군사정보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러시아 장교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CNN을 통해 러시아 장군 5명 중 4명은 저격수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